가수 김장훈 씨가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제 무대에서 욕설을 내뱉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 김 씨는 자신의 언행이 매우 부적절했다며 사과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냉랭합니다. 황수연 기자입니다. 어젯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 행사. 초대 가수로 참석한 김장훈 씨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자마자 다짜고짜 욕설을 내뱉습니다. 제가 지금 얼굴이 좀 맛이 갔죠? 저 밑에서 한타까리 했습니다, 경찰들이랑. 아,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하고 생각해서 제가 라고 했거든요. 경찰과 주차 시비가 있었다는 김 씨는 분이 안 풀린 듯 욕설을 더 퍼부은 뒤에야 공연을 시작합니다. 노래를 한 곡 할 텐데 무슨 오늘 좋은 날인데 왜 그러지? 아 근데 기부천사가 욕하니까 싸하죠. 이런 김 씨의 행동에 당시 추모제 곳곳에선 야유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. 생뚱맞게 욕설이 나나 처음에 무슨 욕이나 했어요 그게. 너무 황당해가지고 대부분 가족들이 많이 왔어요. 김장훈 씨의 욕설 영상이 퍼지면서 파장이 커지자 김 씨는 SNS를 통해 사과했습니다. 공연 무대에서 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언행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거듭 사죄했습니다. 하지만 김 씨의 사과글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.